여러분들 은행 자주 가십니까? 예, 은행에 이렇게 가끔 뭐 가셔서 예금도 하고 뭐 이런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근데 아주 특별한 은행이 하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바로 돈을 저축하는 은행이 아니라 대변을 보관하는 은행, 바로 대변은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2년 미국 보스턴에서 처음 설립된 이 대변은행은요, 바로 그 이름이 오픈바이옴이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됐는데요. 과연 왜 대변은행이 중요한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건강에 너무나도 중요한 바로 이 부분. 이 부분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바로 대변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살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픈바이옴이라고 하는 대변은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신기하죠? 근데 이 대변은행에서 실제로 대변을 이게 기증을 받고 돈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나 대변을 기증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건강한 대변을 가진 사람들만 자기 대변을 대변은행에 기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요? 바로 뭐냐면요. 우리 장 속에 있는 굉장히 많은 세균들, 미생물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건강에 엄청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들이 이미 연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몸의 세포 숫자보다도 대변 속에 있는, 장 속에 있는 이 세균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쵸? 이 엄청나게 많은 이 세균들, 아마 개수로 따지면 몇백 조가 된다고 돼 있거든요. 네, 몇백 조. 이 몇백 조의 세균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장 속에 있고, 특히나 대변 자체가 거의 40% 정도가 세균 덩어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세균이 장 속에 있는데, 근데 이 세균들이 어떻게 조성이 돼서 우리 몸에 어떤 그 구성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 건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대변에 대한 연구, 세균에 대한 연구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과학자들이 이 세균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정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유전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인간의 유전자에 따라서 병이 생기기도 하고 안 생기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함께 살고 있는 세균들의 유전자도 무지하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와 세균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들이 같이 서로 간에 이렇게, 함께 활동을 하면서 함께 서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내 몸이고, 이 함께 살아가는 유전자들의 정보를 모아놓은 것이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이 단어 굉장히 생소하신 분도 있고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앞으로 미래의 의학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단어는 계속 나올 것이고,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단어를 좀 알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한 학자들이 많아지면서 알아보니까 이 세균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 전체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보다 거의 100배까지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많은 세균들이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알아내는 것이, 우리 인간의 유전자를 알아내는 것도 지금까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왔고, 거기다 이제 알아냈잖아요. 근데 이제는 세균들의 유전 정보를 알아내서 그것들을 어떻게 건강에 적용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아시다시피 대변 은행도 나오게 됐습니다. 이러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에 중요하다는 사실이 처음 이제 밝힌 연구가 바로 2006년도 미국 그 워싱턴 대학의 그 제프리 고든 박사가 이걸 한 거죠. 뚱뚱한 쥐와 마른 쥐의 대변을 각각 채취했죠. 그리고 나서 무균쥐에다가 각각의 그 대변을 집어넣었더니, 그쵸, 뚱뚱한 쥐의 대변을 주입받은 쥐는 마른 쥐의 대변을 주입받은 쥐보다 훨씬 체중이 두배 이상 늘어났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뭘 의미하느냐. 나의 유전자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살찌는 유전자가 있잖아요, 이 몸에. 근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우리가 함께 내 장에 살고 있는 그 미생물의 유전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알아낸 사실이 바로 뭐냐면, 이런 그 세균의 종류가, 그러니까 안 좋은 유전자를 가진 세균들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유해균이죠, 이런 것들이 많을수록 우리 몸에 아주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킨다는 거죠. 아무래도 장이 안 좋은 분들이 피로도 많이 느끼고, 그 다음에 또 혈액검사해 보면 염증 수치도 높아지고, 또 장내 염증을 많이 일으킬 수도 있고, 또 독소들이 많아지고 몸속에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비만들혈 생길 뿐만 아니라 당뇨 같은 대사질환, 또 아토피나 류마티스 관절염, 면역성 질환들이 다이장 속의 세균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들이 계속 속속 밝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결론이 나오죠.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다 아시는 것 같이 아주 좋은 유익균을 많이 먹는 것, 유산균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식이섬유를 많이 먹는 것. 이두 가지를 항상 생활에 하는 것이 모든 병을 예방하는 데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유산균 어디에 많이 들어 있을까요? 그렇죠. 물론 뭐 김치에도 많이 들어 있고 된장, 발효식품에 다 많이 들어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는 우리 일반 식생활 속에서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식생활을 갖고 있는 경우는 이런 식품들을 거의 안 먹고 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러한 발효식품들을 많이 드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식이섬유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한국인들은 뭐 나물류라든가 뭐 김치류라든가 야채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장 속에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편식을 하거나 잘못된 식사 습관을 하다 보면 금세 자기도 모르게 식이섬유 섭취율이 확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써서 드시는 거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점심시간에 또 이렇게 밖에나 식사할 때 가능하면 좀 섬유질이 많은 거를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김치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려고 노력하고요. 또 섬유질이 많은 음식들을 일부러 조금 챙겨 먹는, 네, 그런 습관을 기르신다면 아주 좋은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대변은행에 대한 이야기,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이야기 드렸는데, 이 얘기 잘 들으시고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 이루셔서 앞으로도 잔병 치료하지 마시고요. 활력 있고 건강한 삶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